개장하고 1시간 뒤에 증시 파워 10.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개장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할 만한 종목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증시 파워 10 시간입니다. 주요국 금리 인상의 긴축 바로미터로 꼽히고 있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러브콜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 지난해 12월 5일 이후 처음으로 2,430포인트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시장인데요. 현재 구간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0.37%가량 상승 하고 있고요. 2,43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 고점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0.5%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 지금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한 차트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73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다섯 종목이 이름을 올리면서 마감을 했죠. 현재 구간 두 종목이 상한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오늘도 담습니다. 무려 19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계에서는 연기금이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기관은 47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개인도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3000억 원 넘게 던졌던 개인이 나홀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급상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추후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스비 급등과 지속되는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스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탄력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0.6%, SK하이닉스 0.1%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죠. LG에너지솔루션 0.6%가량의 상승세 현재 구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엔시스 같은 경우 7% 넘는 상승, 금양 같은 경우에도 3%대 오름세 집계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게임주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 그 가운데서도 테슬라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LNF가 3%대 강세 흐름으로 지금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섹터의 빠른 순환매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음에 또 상승할 섹터를 먼저 찾아보는 그런 해안이 필요할 텐데요. 증시 파워 10을 통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두 전문가님께서 각각 10가지 종목씩을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종목명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매수가나 목표가 궁금하신 점을 샵 3772번 문자 상담 번호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의 삼성동 금융센터 이청원 FA,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종목부터 만나뵙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창원 FA의 종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를 시작으로 JYP 엔터와 대한항공, 신세계, 한미반도체 이렇게 다섯 가지의 종목이 먼저 공개됐고요. 김근우 전문가의 종목은 핸디소프트와 플레이디, 실리콘투, 프롬파스트, 코리아나 먼저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관심이 가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먼저 총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어떠한 투자 전략을 잡아주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창원 FA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전일 참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들고 오셨네요. 네. 네, 어제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그러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임플란트 관련된 제품을 생산을 하거나 상품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대략 45%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1위인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도 1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2년 전까지는 5위였는데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대략 8%대를 유지하면서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 점이 저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이 높았습니다만 지난해를 시점으로 딱 턴을 합니다. 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와 같은 국가들에서 임플란트 제품을 상당 부분 공급을 했고 그게 실적 개선세를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이후로 임플란트 시술하는 분들이 단 한 해도 줄지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제품 매출은 대략 85%까지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2019년 이후 단 한 해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현금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 꾸준히 유입이 된과 동시에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유출이 돼요. 매우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소폭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엔 전일 너무나도 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눌림목 구간에 매수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언급해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세우시는데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근우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핸디소프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핸디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AI 관련 테마에 속해 있는 그런 네.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슈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GPT 개발에 약 12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AI 섹터에 속해져 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3월까지 이제 자사 검색 엔진인 빙에 챗GPT를 개발해서 포함시키겠다, 그럴 예정이다라는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이제 더 큰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여타 다른 빅테크들도 이 챗GPT 관련 이슈에 좀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슈는 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AI 섹터에 포함되어져 있는 핸디소프트는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나머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보게 되면 핸디소프트는 상장하고 나서 최근에 최대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여줬던 거래량에 비해서 다 뛰어넘는 거래량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 추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할 때는 상승 추세로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 차트에서 이미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동평균선들과는 좀 이격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눌림이 발생하고 나서 이동평균선과 좀 수렴한 다음에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상단부에 위치되어 있는 매물대 부근까지는 여타 다른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핸디소프트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눌림목 구간 이후에 다시금 반등할 여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창원 FA의 종목인데요. JYP 엔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동사는 차트를 제가 바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네. 건데 월봉상으로 지금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일봉상으로는 지금 지난 1월 3일 69,400원
돌파하기 직전인데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장 자체는 외국인들이 사실상 결정을 하고요. 종목에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라면 주가가 못 갈 이유가 저는 정말 전혀 없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배경이 될 만한 것들, 다른 것 배제하고 첫 번째로는 글로벌 앨범 판매가 폭증한다는 것.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많은 이런 아티스트들 음반 판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북미나 유럽에서는 4%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지난 시점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29%까지 올랐습니다. 덕분에 올해 4대 기획사, 동사와 하이브, SMYG 이 네 개 회사가 창출해낼 음원 매출만 4,50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고 음반 매출은 대략 8,00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더 좋을 거예요.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 그걸 배제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너무 좋고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결코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며칠 안에 분명히 신고가는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편안하게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안터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도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김근우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두 종목 상한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플레이드 한번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게 네. 이제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좀 출연을 하다 보니까 전일인 수요일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제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플레이디는 일단 KT의 자회사이고요.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로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퍼포먼스 광고처럼 모바일이나 PC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들을 하는 업체입니다. 다만 최근의 이슈는 KT가 올해 상반기 믿음이라는 AI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주요 금융사들과 접촉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도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지금 단계에서 근데 진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월봉상에 최초에 이제 처음에 상장하고 하락 이후에 강하게 급등한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정말 부족한 상태로 쭉 하락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와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올라가는 말에 일단 타려고 하지 말고 다같이 한번 좀 눌릴 때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좀 더 용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동평균선과 이전에 말씀드렸던 핸디소프트와 비슷한 위치가 될 수 있어요. 이동평균선과 좀 수렴하는 위치까지 갈 때까지 한번 지켜보셨다가 접근해 보시는 것이 가장 용이할 것이고 지금은 조금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좀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언급을 해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이청원 FI의 종목입니다. 대한항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항공기업입니다. 통상적으로 FSC라고 부르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반대로 LCC라고 불리는 항공사들은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에어부산, TA항공 등이 있습니다. FSC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특징 중 하나가 LCC와 다르게 상당 부분 화물 운송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덕분에 지난해 매출액이 10조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보였고 올해는 화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객 운송이 되겠죠. 여객 운송이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점을 토대로 매출액은 필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사 같은 경우 여객 사업은 총 132대의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 95개 도시에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국내선보다는 국제선, 뭐 단거리가 될 수도 있고 장거리가 될 수도 있고 해외 출국자 수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당 부분 국제선과 화물 노선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마진율이 높은 부분에서 수익이 창출될 경우 지금처럼 영업이익은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 한해 항공주들은 비상할 겁니다. 대한항공 눈여겨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근호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실리콘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실리콘투라는 종목입니다. 화장품 유통주이고요.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인 뭐 스타일 코리안을 통해서 전 세계 약 150개국에 수출을 하는 그런 네.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대본에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결정을 통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한한령을 통해 제재하긴 했습니다만 해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한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보시게 되면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아래쪽에 날짜 보시게 되면 6월이죠. 2022년 6월, 7월 약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 2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아, 올라갈 때 확실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구나 이런 판단이 들게 할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물론 그 이후에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급등을 해왔던 종목들이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게 되면 오히려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줬는데요. 2,400원에서 3,277원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3,277원의 박스권 상단을 뚫는 어떤 모양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장기적인 네. 차트를 봤을 때 좀 더 상승 국면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를 좀 유의 깊게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도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창원 FA의 종목입니다. 신세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백화점과 면세점인데요. 네. 신세계 같은 경우 기타 백화점과 다르게 명품이라든지 상당 부분 가격 자체가 높은 재화를 이렇게 중개를 하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보다는 VIP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VIP라고 불리는 소득이 조금 높은 층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백화점이 신세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단순하게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유입되는 해외 유입자들, 그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매출 증가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면세점이 되겠죠. 면세점 사업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게 되면 매출 증가세는 결국 기업 전체로 보았을 때는 반드시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가 올 한 해 계속돼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백화점과 면세 그리고 기타 항공, 여행 모든 기업들이 다 수혜를 받을 거예요. 시장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단순하게 네. 10%, 20% 오르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주가는 24만 5천 원 정도 이 구간을 빠르게 돌파를 한다면 바로 위에 있는 매물대로 보이는 26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여러분들도 해당 종목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 유입을 좀 눈여겨보라고 좀 투자 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근호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프롬파스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프롬파스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익숙치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만 프롬파스트는 이제 프롬파스트처럼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 군에서 대량의 수급이 발생하면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주는 이런 종목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왜 프롬파스트를 골랐냐면 일단 프롬파스트의 특징은 PB 배관, 난방 급수 파이프 등 건설 자재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게다가 한국뿐 아니고 중국에도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고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에 중국 정부에서 주택 구입자 대출 규제 완화, 건설업 금융 지원 강화 등 부동산 부양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리오프닝에 부동산 부양책이 얹어져서 이제 건설 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프롬파스트 입장에서는 매출 향상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 상태를 보게 되면 작년에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아래에 있네요. 네. 네, 매출액 영업이익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고 네. 현금성 자산 또한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시장에서는 PBR 0.82배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이런 국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스프론파스트가 작년에 모두 시장이 안 좋았던 2022년에 하락하는 와중에도 3,343원 선만 도달하게 되면 네. 맞고 반등하는 강한 이제 지지 라인대를 구축했다 이렇게 땡.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프롬파스트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창원 FA 종목입니다. 한미 반도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메모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희소한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들도 다 좋습니다.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웨이퍼라고 불리는 한 가지 재화를 자르고 분류하는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장비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 기준으로 80% 이상 압도적인 1위를 보이고 있고 덕분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없는 기업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TSMC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보다도 더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고 영업이익 또한 월등히 더 큽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실적과 재무 상황 그 모든 것 고려해서 한번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당히 좋게 평가하는 것은 매출 원가 관리예요. 통상적으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고 매출 원가와 판관비라고 하는 것은 비용인데 이 비용을 얼마만큼 절감하는지가 결국에는 영업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나 판관비는 아쉽게도 크게 줄이기가 힘듭니다. 지금 동사가 그걸 해요. 그러다 보니 매출액 자체가 지난해 기준으로 소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오히려 크게 증가합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를 올해 분명히 받을 거라고 봅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18,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입니다. 반드시 편안한 마음으로 보실 땡. 것을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김근호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실리콘도 유통주 화장품 관련해서 하나 체크해봤고 이번에는 코리아나 한번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코리아나는 이제 유통도 합니다만 네. 제조업하는 회사로 유명하죠. 네, 그렇죠. 물론 마찬가지로 중대본에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상승하고 있는 화장품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보셔야 될 것은 작년에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 해제했을 당시에 국내 주요 백화점에서 뷰티 카테고리 매출이 10%에서 30%가량 상승했다는 뉴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내일까지죠. 중국 춘절이 이제 내일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후에 춘절 이후 리오프닝이 좀 기대가 된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게다가 중국 가계의 초과 저축 규모가 7,200억 달러라는 뉴스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나 기준으로 하면 약 891조의 초과 저축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재 측면에서 화장품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현재 호재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20일선입니다. 이 12월 27일 날 급등이 나온 이후에 20일선을 이제 지지하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0일선을 여러 번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차트에서 이 2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나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먼저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 짚어드렸고요. 잠시 후에도 10가지 종목과 함께 탑픽 종목까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10가지 종목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박유진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오늘은 테슬라까지 미국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엇갈린 실적과 함께 이 기업들은 부진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커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는 잠시 주춤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오늘 양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각 지수 추이였던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36포인트 윗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는 다소 변동이 없는 모습이죠. 0.29% 오른 2,335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34포인트 윗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736포인트 선을 현재는 지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이 가운데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업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오전장 업앤다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TCS입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메가 트렌드죠. 챗 GPT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KT도 이 대열에 합류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한국형 챗 GPT 믿음을 상반기 중에 상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KT그룹주 전반이 오늘 오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KT의 오픈마켓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KTCS가 두드러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를 달성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챗 GPT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 주가 주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TCS를 비롯해서 KTIS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T는 개장 직후까지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인데 KT그룹 디지털 광고를 담당하고 있어서 KT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함께 오른 모습이고 상한가 달성을 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C랩입니다. 역시나 챗 GPT 관련주인데요. 챗 GPT의 최대 수혜자로 부각이 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국내 유일 소프트웨어 파트너사입니다. C랩 같은 경우에는 AI 영상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 최초로 이 영상 데이터를 초고속 분석하는 기술의 근간을 마련하면서 지난 2020년 엔비디아의 우수 파트너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챗 GPT 열풍에 엔비디아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상한가 근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52주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주가 추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61포인트 오른 25,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오전 한때 28,050원까지 올랐었다는 점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LG이노텍입니다. 하락 종목인데요. LG이노텍은 어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중국의 봉쇄 조치 그리고 애플 폭스콘 공장의 생산 차질 여파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12개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증권사들 중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SK와 키움증권은 40만 원으로 낮췄고요. 또 메리츠증권은 17% 내린 39만 원, 그리고 하나증권은 3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여전히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60만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 참고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IT 수요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상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유세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하반기에는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개방이 되고 또 아이폰의 신제품 스펙도 상향이 되면서 실적은 다시 개선될 거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하반기 기대감은 여전하다 이런 의견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고요. 투자 의견은 이렇게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LG이노텍 현재 주가 추이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는 1.07% 오른 27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4%까지도 내렸었지만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다른 종목들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종목들이 공개가 될 텐데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 외에도 시장 상황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노란톡으로 입장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에 김근우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링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 상황도 별도로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10가지 종목도 한번 공개를 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네, 10가지 종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고요. 이어서 이청원 FA의 여섯 번째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덴트인데요. 네, 비덴트는 방송용 모니터 및 관련 기기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만 해당 종목은 네. 다른 것보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죠. 맞아요. 거기에 사실 거의 모든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비트코인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다행히 연초부터 무언가 모르게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우리 증시와 미증시도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저는 충분히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계속해서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이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증시도 미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 학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증시를 판단할 때 미증시를 봅니다만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보는 습관을 조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표된 논문 저도 3, 4개 정도로 확인해봤는데 미증시와 우리나라와의 상관계수는 0.6 내외밖에 형성하지 못하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0.7이 다 넘어가요. 비트코인의 전날 흐름이 좋았다. 우리나라 네. 증시 흐름은 매우 좋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 그 점 토대로 비트코인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비덴트는 지금 일정 부분 빗썸 홀딩스에 대한 지분과 빗썸 코리아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 수익이 기업 가치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니까 유심히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덴트까지 투자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이 주가를 좀 선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수의 흐름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김근우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한솔음대코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솔음대코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출연을 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맞아요.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한 번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먼저 목재 관련, 인테리어 관련 업종이고요. 최근에는 온실가스, 즉 탄소 배출과 테마에 속해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대통령과 UAE 간의 탄소 중립 협력을 하겠다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이제 1월 17일 고가 기준 약 21%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그 자리는 지키지 못하고 조금 하락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갈색선 121선입니다. 한솔음대코가 2022년 5월부터 해서 쭉 하락하는 동안에 이 121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주기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121선을 맞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송합니다. 이쪽 선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선입니다. 네. 네. 121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면 이 121선을 돌파하면 상승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였는데요. 이날 이슈가 발생하였던 날 121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제 시가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종가까지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네. 120일선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이런 국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 다만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거는 네. 하락할 수 있으나 하락 다음 눌림이 어디서 발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60일선 부근에서 눌림이 발생하게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올려주는 상승 국면에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네. 네,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 홈데코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창훈 FA의 종목인데요. 오늘 항공 관련주 세 종목 들고 왔고 이번에는 LCC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어부산 먼저 들어볼까요? 예, LCC 네. 항공사입니다. 네. 당연히 비행기 티켓값이 싸야 됩니다만 최근에 네. 그런 생각 전혀 못할 거예요. 맞아요. 당연한 거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수익을 얻어야 되고 지금은 티켓에 대한 수요가 즉 해외로 그리고 국내로 여행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너무나 많잖아요.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표값을 올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그 누구도 욕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네. 당연한 전략이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비행기 표값이 LCC 항공사라고 해서 쌀 것인가? 상대적으로 FSC보다 쌀 수는 있을지언정 예전과 같은 가격은 결코 나오지 않을 맞아요. 겁니다. 필연적으로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고 표값이 올라갑니다. 매출액은 무조건 늘어날 겁니다. 그게 지금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TA항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아마도 현금을 이렇게 쥐고 있는 점 토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항공기를 구입할 겁니다.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LCC 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리스에 대한 회계 처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항공기를 구입하면서 금융 리스를 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동사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리스를 기반으로 한 자산과 부채 항목 계상 처리를 하고 일정 부분 판관비로 조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게 기업 가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변수가 되니까 에어부산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어부산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김건우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IMBC 한번 들어볼까요? 네, IMBC라는 종목은 이제 MBC의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MBC는 루이웍스 미디어와 함께 손잡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설날 마지막 연휴였던 1월 24일에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피지컬 100이 어떤 거냐면 운동선수라든지 전직 특수부대원, 운동 유튜버 등 이제 최고의 피지컬을 자랑하는 100인이 모여서 하는 이제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네. 이 피지컬 100이 흥행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1월 24일에는 우리가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25일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차트상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이 급등할 때 이 급등하기 전 상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21선인데요. 쭉 하락을 하다가 이 21선을 돌파할 것 같은 흐름이 보여줬던 IMBC였습니다. 네. 근데 다만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맞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1선을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발생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장기 이평선들이 이 점선들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121선, 241선, 481선인데 한 군데로 점점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이 한 군데로 수렴을 할 때에는 보통 위에 있을 때에는 저항대가 되게 마련이지만 돌파하기가 쉬워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저항대가 별로 없다. 그래서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상단에 있는 매물대 영역까지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IMBC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창원 FA님의 종목입니다. 제주항공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FSC예요. 네. 그리고 에어부산은 LCC예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게 저는 딱 제주항공인 것 같습니다. 네. 항공기를 50대 구입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자산 항목의 리스 자산이 계상 처리가 될 것이고요.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모두 판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사가 기타 진에어나 에어부산 TA항공 똑같은 LCC 항공사와 차이가 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뭐 회계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해드리는 것입니다만 단기 금융 자산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위해서 확보하는 자산이에요.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자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현금을 사내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굴려나가는 기업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판관비인데 진에어나 에어부산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판관비가 거의 다 9%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산은 고작 5%밖에 안 돼요. 판관비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리스에 답이 있는데 운용리스라고 하는 것은 항공기를 빌려와서 이용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줄 때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모두 정비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판관비에 들어갑니다만 항공기를 구입하게 되면 이 정비비가 따로 없어요. 판관비 비율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제주항공은 앞으로도 계속 항공기를 조금씩 조금씩 구입을 해 나갈 것이고 국내 노선이 아니라 국제선을 기반으로 활성화하는 경영을 조금 더 펼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주가 좋으니까 우상향 흐름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김근호 전문가님의 종목 아이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이윈은 어제 날짜죠. 1월 네. 25일에 약 19% 이상 급등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아이윈의 자회사 아이윈 플러스가 150억 원 규모의 이제 AT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 이슈를 통해서 이제 급등이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이런 아마 궁금증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윈도 있고 아이윈 플러스도 있는데 아이윈 플러스도 상장이 되어져 있는데 왜 네. 그러면 아이윈이 아니고 아이윈 플러스가 아니고 아이윈을 이 종목에서 보여주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슈가 이 종목에게 재료화가 되어서 수급이 뒷받쳐주면서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 이 재료화의 영역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재무 상태입니다. 첫 번째 재료화의 영역을 말씀드리자면 차트 살짝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윈 같은 경우는 1월 25일에 이렇게 상승하는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국면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이윈 플러스가 인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1월 25일에 뭐 특별한 뭐 상승이 있다거나 이런 캔들의 모양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 이슈가 똑같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최근 AI 섹터가 굉장히 뚜렷한 이슈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AI에 속해 있는 회사가 아니야라고 속할 법한 회사가 이슈에 접목받지 못하고 상승하지 못하는 이런 국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종목이 상승해 주느냐 이걸 저는 재료화라고 표현하는데 땡! 알겠습니다. 아이윈까지 들어봤고요. 이차원 FA 종목 DBI텍 다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의 강자이긴 한데 비메모리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동사가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와 여기에 따른 미래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따른 투자나 관련된 기업들이 보일 수 있는 실적은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고스란히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늘어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금을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창출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2019년 이후 단 한 해도 줄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다 좋아졌다고 해서 현금 흐름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매출채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기업은 매출채권 관리도 매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보된 현금으로 무엇을 하는지 살펴봤더니 투자를 합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네. 삼성전자가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입금이라든지 갚아야 되는 이자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모두 다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기업은 수익은 더 고관에 쌓아두고 갚아야 할 것은 계속해서 갚아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가도 꽤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시장이 살아나면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못 갈 이유 전혀 없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B하이텍까지 들어봤고요. 김근호 전문가의 파워넷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워넷은 전원 공급 장치 SMPS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전원 공급 장치는 향후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장비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전장 사업으로의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좀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국가 전략 기술에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인 퀀텀 닷을 세액 공제 대상 기술로 추가하게 되면서 파워넷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파워넷은 이제 삼성에서 퀀텀 닷 OLED TV를 3월에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파워넷에게는
이제 퀀텀탑 TV 관련된 전원 공급 장치를 단독 수주한 바가 있는 이력이 있어서 앞으로 좀 수혜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화원액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전에도 항상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게 바닥을 좀 강하게 다지는 모습들을 좀 눈여겨보셔라. 그래야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잡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쌍바닥 형태가 그렇습니다. 이게 쌍바닥을 그려주고 나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물론 현재 단계는 약간 눌려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아마 제가 전 종목의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대량 거래 발생하고 나서 캔들이 여기까지만 있다고 보면 이동평균선이 이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차차 눌리게 되면서 이동평균선과 수렴하는 위치가 되면 그 단계부터는 어디에서 지지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 저항대까지 가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텔레칩스 한번 들어볼까요? 예, 냉장고 문이 닫히지 않게 되면 소리가 납니다. 네. 안전벨트도 안 매면 소리 나죠. 그걸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도 MCU라고 불리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 네. 지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증설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신차를 사면은 출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 오긴 올 것 같습니다. 동사는 MCU를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서 2년 정도 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크게 나왔습니다.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반도체 업황이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분기별로 조금씩 성장을 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나갔던 그런 기업입니다. 올해 반도체 쪽, 특히 차량용 반도체는 꽤나 괜찮을 겁니다. 증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단계에서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필연적으로 동사는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주가도 1월 3일에 1,550원이었는데 지금 2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없는 점은 아쉽기는 하나 추후에 시가총액이 조금씩 커지는 가운데 기관 수급도 들어올 만한 기업이라고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텔레칩스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제시언 시스템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90조가 상당히 짧네요. 네, 네.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제시언 네. 시스템은 최근에 이제 드론 관련 이슈에서 중심이 됐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기억하실 텐데요. 세계 최대 드론 전문 업체인 중국 DJI의 국내 공식 공급 업체이고요. 군에서 드론 배치를 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했던 적이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다우아 테크놀로지라는 글로벌 영상 중심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과 업무 협약 체결식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드론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제이시언 시스템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더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징이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하고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단에 이제 전 매물대 영역이죠. 7,500원 선 아래까지는 좀 열려있는 상황 이렇게 판단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장기 이평선들을 다 돌파하고 나서의 위치는 그러하다. 이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차트상 6,300원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상단 부분에 계속 맞고 떨어지는 이 6,300원대 네. 부분이 있는데 이 6,300원대를 돌파해 주는지 여부가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돌파하게 된다면 상단의 매물대 영역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총 20가지 종목 다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탑픽 종목 선정해 보겠습니다. 이창원 FA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에어부산입니다. 아, 네.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다른 것보다 목표 가격은 네. 6,530원 잡으시고요. 최근에 주가는 좋으니까 그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손절가 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어부산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김근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아까 설명을 사실 반밖에 못했던 네. 아이윈이 저한테 오늘 탑픽이었습니다. 네. 가격 전략만 네. 제시 부탁드릴게요. 현재 가격이 네. 이제 1,690원 정도가 되는데 네.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는 1,880원, 손절가는 1,345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종목 선별해서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장 1시간 뒤에 증시 파워10,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